한해 한국교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 결산 여덟 번째 순서입니다. 올 상반기 기독교은행 설립 추진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결국 한국교회를 상대로 한 사기 행각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목사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일 장충체육관,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회복지뱅크 설립 발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은행을 설립해 미자립 교회에 개척 자금을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와 서민들에게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로 성장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최 측은 이날 천여 명이 출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모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은행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또 전국을 돌며 교회를 상대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어 근거 없는 투자 유치 계획을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말을 믿고 투자한 목회자들과 개인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1월 1일 날 발기인 대회 끝나고 12월 달부터 그게 2,500엔에서 5,000원 이상 팔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거의 만 원대 이상 또갈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독교 은행 설립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강보영 목사는 결국 목회자와 교인 등 수백 명으로부터 23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습니다. 양심적으로 똑바로 한다고 누가 보장하냐? 거기서 이번 금융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고가 많이 난다면은 이건 뭐 한국의 선교가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쟁 그걸 염려 안할 수는 없죠. 공신력 있는 신문에 그런 게 나오고 나서 엄신영 목사님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 그것도 약간의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교계 지도자가 그런데 자꾸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내세운 자체가 문제가 있다. 강보영 목사 사기 구속 사건은 한국교회 주변에 대한 관리 감독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